안녕하세요. 이종임 스타일 채널의 이종임입니다. 아, 이 음식 하면은 요새는 좀 들끓이지만 아, 젊었을 때요. 저희 남편이 그 옛날에 그 시절에는 막 3차까지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꼭 12시 늦은 시간에 함께 집으로 꼭 오시면 꼭 드시고 가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 이제 같이 하는 분들 만나 뵈면 그 옛날에 집에 가면은 형수님이 해주셨던 이 황태 김치 콩나물죽 생각이 난다고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오늘 죽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파는 그냥 이렇게 어슷어슷 싸시면 됩니다. 파.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면은 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 그 당시에는 뭐 갑자기 오잖아요. 연락하라고 이제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전쯤에 아 오늘 간다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는 꼭 오시면은 꼭 그냥 안 보내고 이 죽을 꼭 해서 이제 드시고 가시기 때문에 이 죽을 이제 항상 끓였던 그러면서 이제 막 좀 이렇게 가끔은 또 좀 이렇게 투덜댈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남편이 꼭 틀어주는 노래가 있어요 Release Me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날은 꼭 음악을 틀어주면서 그걸 이제 풀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지금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멸치나 다시마 또 새우 같은 거 들어져 있는 팩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드시면 편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선 재료 중에 이 황태는 이걸 한번 제가 씻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포로 된 거고 좀 이렇게 부드럽질 않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한번 이렇게 헹궈줍니다. 이렇게 바락바락 주물러서 한번 씻어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마른 거는 이렇게 자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씻어주는 게 깨끗하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북어국 끓일 때는 이런 거 그냥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콩나물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잘라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이제 드실 때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이 북어는 명태 말린 거잖아요. 이 명태가 북어로 이렇게 건조를 시키면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많고 우리 이제 시니어분들은 단백질 섭취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북어가 특히 또 약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이 또 이렇게 약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 기능에 좋은 이 메티온이라는 성분이 바로 여기에 듬뿍 들어져 있어서 그래서 해장국에 북어 국을 많이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방은 굉장히 없잖아요.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그리고 담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국 같은 데에 이거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북어를 그냥 볶는 것보다 마늘 좀 넣고 국간장 조금 넣고요. 조선간장이라고 하는 거. 지금 팬에 참기름을 지금 참기름을 한 두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볶을 거예요. 볶다가 끓여야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참기름에 이렇게 볶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김치가 들어갑니다. 김치를 이렇게 잘게 썰은 거 넣고 김치도 볶다가 끓이는 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볶아줍니다. 여기에 저는 김치 콩나물 국을 끓일 때도 김치찌개를 할 때도 김치 국물이 들어가야 훨씬 맛있어요. 김치찌개도. 그래서 지금 한 국자 정도의 김치 국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물은 지금 한 8컵을 제가 붓는데요. 오늘은 이 냄비에서 죽을 한 번에 다 하려고 육수도 일부러 안 냈어요. 저는 그 육수를 따로 안 내고 이렇게 티백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함께 넣고 끓이면 이제 육수도 우러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김치와 북어의 맛도 우러나고 여기에 이제 밥만 넣어서 끓이면 되고 마지막에 콩나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고 끓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복잡하면 잘안 끓이잖아요. 특히 이거는 저녁이나 아침에 가볍게 그냥 끓여서 드시는 거라서 이렇게 육수도 따로 안 내고 그냥 함께 이렇게 넣어서 끓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으면 돼요. 한 소끔 끓고 있네요. 그러면은 밥을 넣어서 끓일 텐데요. 이 밥은 찬밥 있으면은 그거 쓰시면 되고요. 또밥 없으면은 뭐 즉석밥을 쓰셔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밥을 이렇게 놓으면 이걸 집어넣으면 이걸 다 푸느라고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종립 스타일의 포인트는 밥을 이렇게 물에다 한번 이렇게 씻어주면 밥알이 잘 이렇게 풀어져서 이거를 저렇게 뜨거운 데다 넣어서 풀거나 그런 이유 없이요. 그냥 그대로 넣어서 끓이시면 되니까 저는 죽 끓일 때는 항상 밥을 이렇게 한번 물에 조물조물 헹궈서 합니다. 지금 원래는 육수 낸 다음에 김치도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밥을 넣어서 끓이는데 제가 멸치팩도 안 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끓이는 거예요. 김치도 더 있고 이 멸치 국물도 더 우러나고 밥도 이제 좀 퍼지면 마지막으로 이제 콩나물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15분 뭐좀 오래 끓이면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쌀이 많이 퍼졌고요. 네, 국물이 줄었습니다. 네, 이 팩이 역할을 다 했으니까 건져냅니다. 네, 콩나물을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밥을 넣었는데 밥 넣지 않고 콩나물 넣고 파마늘 넣어서 간 맞추면은 황태 김치 콩나물 국이 되는 겁니다. 콩나물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요, 콩나물은 숨이 죽으니까 이 콩나물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근데 콩나물 들어가면 꼭 뚜껑을 닫고 끓여주셔야 비린맛이 좀안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넣으시면 콩나물이 익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뚜껑 열으시고 파 넣고 이제 간 맞추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파좀 넣고요. 국어 참기름에 볶을 때 마늘 조금 넣었지만 이때 또 마늘 조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됩니다. 마늘, 조선간장으로 간을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소금 쓰시는 분들은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요. 여기에 김 구운 거 조금 이렇게 좀 얹어 주셔도 되고요. 깨소금도 조금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쉬운 날 한번 이렇게 옛날 생각하시면서 옛날에 진짜 이 죽을 참 많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권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추억의 음식을 끓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랬던 음식인데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끓이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드실 때 호로호로록 드시면 추위도 잊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음식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구수한 맛을 주니까 특히 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이나 또는 약주 하신 다음날 해장으로도 이 황태 김치 콩나물죽을 해서 드시면 정말 아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